아주 맛있는 녀석들에 나왔던 집이구나. 재료가 없겠네. 다 먹어서 그 친구들이. 아유, 안녕하세요. 근데 저도 안녕하세요. 유일한 집을 아, 찾느냐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예, 뚱뚱한 분. 뚱뚱한 분이에요, 뚱뚱한 분이에요. 예. 아니, TV 나와도 괜찮겠어요? 네. 예, 예. 뭐 드세요? 뭐야, 참치갈비탕이요. 깜짝 놀랐죠? 참치갈비탕. 아, 참치갈비탕이 있어요? 참치갈비탕. 참치갈비탕이 뭐예요? 깜짝 놀랐죠? 갈비탕이에요? 나도 이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아, 통조림이 아니고? 통조림이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참치, 여기가 특이한 요리들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골고루 있으면 주세요. 예, 저는 처음 와서 이런 집을 처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가 원래 참치로 유명해요, 이 동네에서. 헬스 쪽에 아, 그러니까. 참치가 고단백이라서. 아, 그래요? 뭐야? 아유, 별말씀. 뭐예요? 아유, 저한테. 뭐예요? 이게 뭐 생강 같은 거 같은데? 아유, 저한테. 뭐, 이게 뭐예요? 하나는 참치고, 하나는 소고기 육회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맞춰보시고요. 그럼 하나는 갑자기 이렇게 미션을 내요? 하나는 참치로 만든 거. 우와. 참치로 만든 거. 우와. 다른 거예요? 맞춰주세요. 다른 거예요? 육회랑 참치랑. 우와. 정말 헷갈려요. 오른쪽, 하나, 둘, 셋.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일단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다 드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된다고? 아, 왜 좀 조금 드려요? 한번 드셔보세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게 왼쪽. 먹어보면 알죠, 뭐. 요거 같아. 아닌가? 생긴 거는 뭔데? 아닌데? 모르겠다. 절대 모르겠는데.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이게 아닌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저는 오른쪽 참치. 네. 오른쪽. 이거 참치.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참치네. 기억이. 아, 저 참치다. 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요? 오른쪽이 참치예요. 육안으로 지금 먹어봤을 때도 네. 되게 부드럽네요. 맞습니다. 네. 우와, 저러네. 맞아, 오른쪽 맞아. 맛이 맛은 같아요? 좀 다르죠. 아니죠. 다르죠. 완전 다르죠. 참치를 갖다가 특제 소스를 넣어서 만들면 이게 소고기 맛을 느끼게 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감은 식감이 비슷해요? 식감 씹을 게 없어요. 다음 요리 특별한 것 좀 준비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참치 아니에요? 참치 머리입니다. 저게 메뉴 아니죠? 저건 아니에요. 참치 머리를 해부해가지고 이제 요리가 이제 들어가네요. 이야, 오늘 재료가 진짜 고급이다. 와, 참치를? 구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저거 참치 살짝 구워도 맛있잖아요. 깜짝 놀라서 진짜 맛있어. 이 소리 맛이 되게.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지 않아요, 선생님? 세계에서 유일한 이 집이. 세계에서 유일한. 맞아, 이 참치의 불맛이 없어요. 진짜 예술이에요. 이거는 참치 소금구이입니다. 여기에요? 예. 와, 진짜 맛있겠다. 아까 머리 따져가셨잖아요. 소금구이. 이걸 딱 살게요. 이야, 맛있겠다. 선생님. 네. 배 남아있죠, 아직? 요거 하나 소금구이 우리 셋이 간단하게 먹고 갑시다. 바로 먹겠다. 머리가 크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냥. 선생님 이거 살 안 찌는 거잖아요. 맛있게 먹어. 아, 이렇게 보면 그냥 등심 같아요. 그냥 생선구이는 달라요. 다를 것 같아요. 되게 처음이에요. 기름기가 훨씬 많아요. 와, 맛있겠다, 진짜. 그냥 녹겠다, 녹아, 입에서. 거기에 불맛이랑. 양념을 안 하고 그냥 먹은 거거든요. 간이 되어 있네.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으로서 간이 딱 좋죠. 지금요. 네, 심심한 게. 맛있는데요?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와. 국수 먹을 때만 후루룩 소리가 났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얼마나 부드러우면 후루룩 소리가 나요. 네.
아, 궁금해, 이거. 이거 되게 육즙이 많은가 보죠? 아, 육즙이 많아요. 너무 부드럽다, 선생님. 네, 소고기 수육 맛 이런 것이 좀 날 거예요. 수육이 못 따라오는데요? 네, 그렇죠. 네. 고담배. 고담배.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게 참치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 꼬리요? 와, 예. 특이하다. 콜라겐, 오메가3, 껍데기까지 들어간다, 그렇죠? 와, 너무 맛있겠다. 와사비도 좀 올려서 이렇게 드시고. 와사비 그만큼 드시면 큰일 납니다. 조금만 덜어주세요. 죄송해요. 급해가지고. 끝내줘. 그냥 와. 자체 기름 냄새가 깨끗하면서도 저건 또 뭘까? 꼬리구이?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 소고기도 아니고 회도 아니고 이거 뭐 아주 색다른 치킨인 것 같으면서 안에 참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안 먹어본 거라.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겠네. 많이 움직이니까 회로 나갈 수가 없는 부위, 심줄이 많다든지 운동량이 많아서 콜라겐이 많다든지 대부분 참치 가게에서 버려지고 있죠. 아, 버리는 거예요? 거의 버려지고 있는 버려지는 겁니다. 갈비 같은 돼지갈비. 돼지갈비 같아. 어, 잠깐만.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진짜. 없어졌어. 신상. 아니, 참치를 저렇게 뼈째 들고 뜯는 사람이 없어. 아, 남자들 앞에서 좀 민망하더라고. 턱 벌리기가. 아니, 저. 봤어. 아니, 저게 또 기름기까지 쫙 빠지니까 얼마나, 어우, 궁금하다, 맛이. 아. 원래 이제 두 분은. 회사 들어와서 만나신 거예요? 네, 회사에서. 지금 사실 다 뭐 일이. 네, 다 그렇지만 형만 믿어 괜찮아. 그래서 왜냐 식구들이 또 저희도 50명이 넘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괜히 내가 무능력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그런 거 있는데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건강하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지만 사실 건강을 잃어봐요. 모든 맞아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우리 아니에요? 건강해.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거, 내 발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나가서 사회 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들의 꿈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저도 대학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아닌지 21일 만에 알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때 너무 갑자기 가셨다. 네, 생활이 저희도 힘드니까 엄마가 차라리 또 그렇게 가시는 게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중에는. 근데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요새가 이제 남이 같진 않죠. 많이 평생 후회했겠네, 그 생각을 가졌던 내가.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5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만큼 못 사는 것 같고 제가 더 잘 살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엄마는 삶을 네. 내가 이겨간다. 아유, 저희 엄마는 병원에 있으니까 치매 그러니까. 엄정아가 이뻐, 내가 이뻐. 솔직하게. 네가 이뻐? 그 사람이 이뻐봤자지. 우리 딸이 난 향시 이뻐. 그치? 웃어가지고. 내가 연예인이니까 남보다 그래도 많이 버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감당하지. 직장인이면 아들 둘, 딸 하나가 케어해야 돼. 집안에 환자 한 명이 세 명이 있어야 되더라고. 맞아요, 언니. 사장님. 엄마 몫까지 더 행복해야 돼요. 아,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 네, 네. 안 무너지니까. 두 분 너무 잘 되라고. 예, 파카. 예. 가세요. 화이팅. 와, 이게 참치 갈비탕이에요? 진짜 귀해 보인다. 보양식이네, 완전. 참치 갈비탕 먹고 싶다. 근데 그냥 갈비탕. 안 먹어봤어요. 또 달라.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 이거는 처음 본다. 참치 갈비탕. 예, 질이 기름 많을 텐데. 아, 왜 이걸 드셨는지 알겠네. 와, 장어와 보글보글 푹 삶은 느낌? 지치고 힘들 때 참치 갈비탕 너무 괜찮네. 든든하네요. 한의원에서 약 먹는 느낌이에요. 사장님, 네. 갈비탕 먹었는데요. 네.
허준인데요? 참치게요, 허준. 야 모양식인데 완전 보여. 국물이 안에까지 뜨뜻해. 사드려야겠다. 아까 저분들 그거 슬쩍 낼게. 네. 아, 아 진짜? 특이하다. 또 사시는 거예요? 아유. 이거는 왜 이렇게 맨날 주는지. 아, 오늘은 제대로 드셨네요. 이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아, 우리 또 정수리. 야구하네. 어, 나 이겼어요. 어, 그래, 말 놓자. 친구하자. 나도 야구 좀 하는데. 네. 내가 한번 던져봐도 돼? 보소. 한번 그래, 그래. 이거 갖고 있어줘. 쉽지 않은데. 오. 그냥 던져만 볼게. 일단 연습해볼게, 네, 포스랑. 네. 응. 받을 수 있어? 네. 진짜? 그러니까. 직구다. 아니, 그건데? 어, 너무 먼데? 간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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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하셨어요? 와, 잘 던지다. 탱치라한다. 탱치라고 택시야. 내 창예처럼 심심하니까 가르친 거야 나를. 어. 무시했다가 깜짝 놀랐지? 빵내기다. 진 사람이 사는 걸로. 간다 간다 간다. 오. 야구? 스트라이크 들어간다 전화. 삼진 삼진. 잘 들어간다. 아, 쉽게 졌는데. 아, 재고가 좋으시네요, 재고가. 저 96년도에 그 야구 시구, 제일 잘한 시구 1위에 들어갔어요. 와, 대박, 진짜. 내가 누나가 사줄게. 누나라니. 그 말이잖아요. 가자. 요즘 그 비건이라고 그러죠? 아, 나는 비건 빵집이에요. 스프레드 보러 왔어. 스프레드요? 응. 참치가 스프레드로 나오면 좋죠. 편의점에 스프레이드로 한 요리 나오면 먹을 것 같아? 네. 아니, 결론은 그걸 다 사주셨네요. 프로 계산가라고? 아유, 안녕하세요. 편스토랑에서 네. 요리 연구하는데 네, 네. 이번에 참치가 주제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건강식만 한다고 그래서 네. 네, 네. 참치에다가 그쵸, 맛있는 거 빼가지고 하면 되니까. 네네네. 마요네즈 같은 거 같이 이제 저희 채식으로 만들다 보니까는 오. 깔끔하고 느끼하지 않고 탈모성 마요네즈. 아, 네 요새 이제 너무 괜찮아. 아,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가서 좀 배워봐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머 스프레이드 알려주시네. 레스토랑 팬인데.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맨날 회장님의 자녀가 네. 아토피로 너무 고생이 돼. 제가 함부로 먹으면 온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저거를 알려주신다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레시피는 비율이 중요해서 다 공개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손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요? 이제? 네, 그거로 이제 뭐 다 두유버터요? 네, 네. 두유 넣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두유를 넣으면 또 다르더라고요.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되겠네. 네, 그럼요. 이게 두유에다가 네. 똑같이 1:1로 들어가고 아, 그다음에 우기 넣는다. 그리고 식초. 식초. 이게 이제 주경이고 주경. 얘는 이제 뚜껑 덮어가지고 가시면 돼요. 내가 확 갈면은 이제 보시면 되직하게 병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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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분도 안 되고 1분? 네. 1분 보시면 금방이네요. 네네. 지금 이제 오 세상에. 어머 마요네즈 신나요. 우와. 우와 이렇게 나와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상큼. 야 이거 완전 건강하신 분 맛있다. 어떡해. 너무 맛있어요. 왜 안 느껴야죠? 네. 완전 다 비건이네요. 식물성이라 확실히. 근데 이건 마요네즈가 담백하니까 빵에도 발라먹고 일어나 보다. 여기다 참치만 넣으면 참치 마요잖아요. 그쵸, 그쵸. 참치 마요? 참치 마요? 아, 이걸로? 이거 마요네즈로? 어머, 괜찮다. 참치 마요를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참치를 해봤어요. 소스를 한번 해볼게. 이거 좀 듬뿍 넣는 게 낫지? 네,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아, 더 넣어요? 유리가 생각난다. 하지 마.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시범인데? 시범. 아~ 양파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과자 위에 하나씩 올려놓고 먹으면 느낌 달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달라버려. 좋아하세요? 네, 저 빵 잘, 빵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밥을 좋아한다. 정말 궁금해. 이미 맛있어. 오, 맛있겠다. 이미 맛있어. 되게 맛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되게 맛있다. 아. 하나도 안 느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마요네즈가 아니야. 너무 상큼해. 건강식이 건강하기만 하고 맛도 없잖아요. 맛이 없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 너무 맛있다. 아, 이제 마요네즈가 한순해. 네네. 시도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레스토랑에서 이영자 씨의 활약도에 비해서 사실 출시 메뉴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의아했는데 오늘 왠지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너 MC가 아주 냉철하게 진행을 잘하네. 정민보 씨가 요즘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네. 아니. 멘트가 아주 그냥 우유의 꽃이야. 쭉쭉쭉 나오네. 잠을 못 잤어요. 와, 내일 무서워가지고 날씨가 같으면 분명히 날 데리고 빠져 나갈 텐데. 아니, 지난번에도 완도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아, 바다 좋아하지 않아? 원래 낚시. 와. 진짜? 와. 설마. 스쿠버 다이빙? 와, 진짜요? 어머 어머. 수온이 아직까지 그렇게 따뜻하진 않을 텐데. 좋아요. 네. 아니, 우리 바다에 참치는 없지 않아요? 대역 아니에요, 대역? 우와. 어머.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제주네, 제주도. 아, 제주도. 참치가 있어요, 제주도에? 참치가 있어요. 바다예요? 네. 약간 보호바다로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에 참치가 있습니다. 참치. 너무 궁금하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 참치를 직접 만나서.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곳 제주까지 내려왔습니다. 한치 아니에요, 한치? 참치. 오. 참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야, 물질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55년 됐어요. 예? 55년 됐어요. 55년? 네. 와. 55년. 대단하다, 진짜. 근데 여기는 괜히 어려 보이시는 분들. 예, 아주 그.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3년? 3년? 어머나, 34살.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다가 좋아서 해녀 하신 거예요? 네. 와. 바다가 좋아서 해녀 되신 분이에요, 정말. 이거 잡으신 게 뭐예요? 이거 소라요. 야, 예, 이거 소라. 오, 이거 맛있게 봐. 오, 소라. 해녀가 이렇게 잡아주신 거는 그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양념이에요. 예. 잡숴보세요. 야, 소라. 소라. 오, 너무 맛있어. 저 안 데치고 그냥 바로. 바닷물에 씻으셨어요? 맛있다. 이건 진짜 쫄깃쫄깃한 게 아니라 오덕오덕해. 이건 진짜 맛있어. 양념 안 해도 되네요? 예. 아주 맛있네. 아, 맛있겠다. 예. 맛있다. 많이 먹고 가세요. 예, 지금 저 통통이 소라 주실 맛있지. 소라가 진짜 딱딱해가지고. 쏘자고. 이런 홍삼을 잡아서. 뭐예요? 이야, 이거 홍해삼. 홍해삼. 바다의 산삼. 이 해삼 중에 제일 크다는 거 아니야? 바다의 홍삼이라고 그러죠? 와. 그렇죠. 아. 근데 신선한 건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선배님? 아, 나는 너무 맛있던데. 그러니까 딱딱해가지고. 우와. 오. 저기 오돌오돌 씹는 맛이. 그러니까 그 씹으면서 바다 향이 확. 맛있죠. 예, 예.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이거 드셔보세요. 네. 이거 뭐가 없어서 못하더라. 이야. 이거. 먹어보고 싶다. 홍삼. 홍삼. 아. 아, 그죠? 아. 너무 맛있다. 되게 쫄깃쫄깃하지. 어머님,
너무 짜 이제. 너무 강해서 짜지. 죽겠어.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참치 때문에. 참치. 네. 이번에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참치를 가지고 요리를 개발하거든요. 제주도에 그 제가 참치를 직접 한번 물속에 있는 걸 한번 보려고. 물속에 있는 걸 한번 보려고. 이게 무슨 말이다. 아. 들어갈 수 있으세요? 저요? 네. 아, 그냥, 아니 이제 서울에서 조금 연습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서울에서 연습하는 거랑 바다랑은 다르게 달라요. 들리지, 완전 들리지.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에?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못 들어가시게. 자,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 예. 제주 해녀 화이팅! 저... 해녀! 그 마무리. 아, 마무리 하려고,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시죠. 갈게요. 예. 아, 진짜 예쁘다. 이런 그림 찍으러 온 거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그, 오늘 좀, 저, 날씨가 좀 어때요? 날씨 아주 좋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예.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참치 보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참치 낚시를 좀 잡아봤어요. 아, 참치도 잡으셨어. 접근하는 방법이 이경규 선배는 내가 클래스 틀려. 달라. 잡아봤는데 직접 들어서 좀 낚시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은 볼 수가 없잖아요. 아, 못 보죠. 예. 스킨스쿱을 해도 못 보잖아요. 워낙 빨라가지고. 못 보죠. 다이빙 가서 찬다랑어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예. 워낙 빨라가지고. 예, 다이빙 배우셨나요? 풀장에서. 아, 연습하셨구나. 풀장에서. 아이고, 이거 어려워요, 이거. 실내에서. 그 전에 하신 게 아니고 이거 하시려고 배우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진짜.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예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아니, 어느 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경규 선배님 그냥 날로 두신다 이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안 그래요? 오. 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와, 우와, 오, 저 5m면 수압이 굉장할 텐데. 귀. 귀가 아프더라고요. 네. 귀가 엄청 아파요. 맞아. 아, 멋있다. 물을 너무 좋아하셔서 잘하실 것 같아요. 바다를 좋아하셔서. 여기서 저 배를 타고 얼마나 나가야지? 배 타고 한 20분 정도 나가면. 자, 20분? 그래요. 근데 저. 수심이 얼마나? 참치를 보시려면 15m에서 20m는 들어가요. 그렇지. 야, 3배, 4배를 들어가요. 와, 15,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안쪽에.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려가? 한 5m 내려가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20m 넘어서 양식장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 속에. 정말. 야, 참 쉽더라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바깥에서도 보입니까? 예, 그물 안에 안 들어가도 밖에서 틈 사이로 봐도 참치는 볼 수 있어요. 그물 틈 사이로 봐도. 그러면 밖에서 보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들어요. 15m 내려가야 돼요. 네, 15m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지금 뭐 올라와도 뭐. 예, 뭐 힘드시면 예. 올라오시면 되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참치 좀 저 한 마리 잡으러 왔는데 그. 오늘 날씨도 괜찮죠? 네, 날씨는 괜찮고 네. 오늘 다이빙 하시기 뭐 적당하실 겁니다. 괜찮겠죠? 예. 날씨 오니까 타고 출발해보시죠. 예, 예. 자, 화이팅! 화이팅! 나만 화이팅 못해. 끝내려고, 끝내려고. 집에 가시려고. 화이팅! 지금 무슨 장식장이에요? 아, 이거는 모든 거랑 처음이에요. 바둘이. 난 적은 줄 알았어요, 원래. 적은 줄 알고 마음 놓고 갔다가 18m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참치는 수준이 다르구나. 양식장 안에 몇 마리 정도? 지금 한 1,400마리 정도. 1,400마리요? 우와! 와, 맞네. 어우! 와. 여기 들어가면 물리면 어떡해요? 아니, 물린 게 아니고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받으면 아, 충돌. 멍든대요. 멍들지. 아래가 상어가 들어오구나 그러진 않아요? 상어가 있어요? 아, 상어도 가끔 나오고. 오, 상어가 여러 마리 있어. 네. 아직은 그러진 마. 아, 이제 다 들어갔어. 예.
괜히 과욕을 부린 것 같아. 이거 바다에 나오니까 마음이 많이 바뀌네. 다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이미 왔는데. 배는 빨리 또 가. 물을 보지다고 쳐. 아우, 저거를. 답답해도 물에 들어가면 편해. 미리 준비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답답하세요? 참아야죠. 예. 눈에 잘 보이라고. 잘 안 보이네. 너라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찾을 수 있게. 눈에 잘 띄라고. 들어가서 어? 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쳤자. 양식장 도착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없는데. 어, 진짜 무섭겠다. 무서워, 무서워. 어, 무슨 메시가 축골로 가져왔어. 긴장 많이 했어. 진짜 긴장하셨네. 아, 긴장되죠, 진짜. 놀러 가서 하려고 해도 긴장되는데. 혹시 안 들어가서 또 이해해주세요. 너무 귀여워. 이해해주세요. 또 그 풀자. 너무 이상하고 달라요. 선배님, 우리 불편한 데 없으세요? 어? 불편한 데 없으세요? 마음이 왜 편한지. 마음이 왜 편한지. 무슨 말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된다! 우와, 저것도 우와, 저것만 무섭겠다. 오. 앉으세요, 편하게. 어, 씨, 왜 이렇게 무거워해? 예? 들어갈 때 안 들어갈 게 안 무르거나? 내 연기는 전혀 없이. 아니, 누가 뭐 들어가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채워주는 거예요. 자. 자, 감독님 빠져주세요. 대단하시다. 저리 다리 힘 팍 드시고. 자, 멀리 마스크 갖고. 마스크까지. 예, 하나, 둘, 셋. 못 가. 왜 이렇게 후들후들 떨려요? 이게 번지 점프 뛰어내리기 직전에 이런 기분이거든요. 달라요. 오리발이 떨어. 오리발이 바닥 다니면서 떨어. 와, 신나. 멀리 걸은다 생각. 하나, 둘. 오! 오! 일단 사다리 잡고, 사다리. 물 먹었어. 물 먹었지. 실내에 들어왔고. 이게 실내랑 다르죠, 당연히. 무서워요, 이게. 저리가 세요. 와. 이거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니, 마스크 모두 꼈어요. 네. 이 좀 당하면 올라오는 게 맞는데, 일단은 잘 하시네. 진짜 가려. 이게 호흡하는 법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둘밖에 없어요. 어, 둘만 갖고 가는 거죠? 네, 물속에 아무 물 속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물 속에. 침착하게 잘하시네요. 우와. 오. 간다 일단. 잘하신다. 오. 들어갔어. 정말 깊다. 와, 물 색깔 봐. 어? 50cm가 한 5m 같아. 오. 아니, 너무 무서운 상태라서 이야기를 못하겠네. 어우. 참치 보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올라왔어요. 아, 포기하신 거예요? 아이고. 뭐, 문제가 있나? 아, 멀미나셨나? 아니, 호흡법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 웨이트 만져주세요. 뭐야?
어머나. 어떡해요. 참치. 깔고 앉으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머. 물통에 들어오셨구나.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오. 아유, 너 있네, 이게 뭐라고. 참치 보셨나요? 경기 형 걱정돼 보기 처음이다. 무슨 일이야? 오, 아 궁금해.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셨어요. 네.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줄만 보여요. 그래서 한참을 내려갔어요. 나 젊었을 때부터 많이 했다고. 지금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살 날이 많으니까. 그런 게 조금 더 나한테 자신감을 준 것 같아요. 와, 이제 배도 안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죠. 뭐 안 괜찮을까요? 이경규 성격이 이거 포기 안 해. 욕심도 다. 절대 포기 안 해. 근데 그 물속에서 15분 정도 지나서 안정을 찾았어요. 그때 진짜 호흡을 편하게 했어요. 편안하게. 뭐야, 다 보인다. 색깔 다 내려가셨다. 도착했어. 딱 도착을 했어요. 딱 도착했는데 거기 가려면 둘이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거기까지. 아, 그렇죠. 줄 하나가 가두리 양치장을 버티는 거야. 제 담당한테 손을 딱 내밀었어요. 잡고 가자고. 내가 딱 잡더라고. 그래서 쫙 내려왔어요.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우와. 줄 안 잡고. 와, 오셨나 보다, 진짜. 30억이라는 일념으로 간 거예요. 진짜. 와. 아,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멋있다. 난 참치 얼굴만 보면 된다. 참치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와, 근데 아무 얘기가 안 해가. 아무것도 안 보여. 참치를 봐야 되는데. 뭐 멀리 뭐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갔어요. 오. 그 앞으로 안 들어. 와. 야, 깜짝 놀랐어. 입구가 이게 한 1m밖에 안 돼. 그거 들어가고 나오기가 힘들어. 그 웬만한 그 다이버들도 고있게 내려가는데 안에는 못 들어온대요. 아, 진짜예요. 근데 용감하시다, 진짜. 와. 저 빨간 모자 보이죠? 네. 어머머, 빨간 모자. 그 와딱딱 조금씩 보이는데, 야,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다른 세계예요. 뭐예요? 아, 저게 먹이구나. 오 마이 갓! 아! 아! 오, 진짜 무섭겠는데? 예술의 지옥이 어머. 와우! 와, 쟤네가 먹으니까 무슨 멸치 같다. 와, 웬일이야, 너무. 다 참치죠?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 여기 내가 있는 거예요. 진짜 경험해보고 싶다, 진짜. 우와. 와! 와! 저 속에 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생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와. 퍽 하더라고. 우와. 어머. 아, 이렇게 들어가 잡는 거. 가서 잡게. 아! 아, 저 작사. 우와. 우와. 한 마리 데려가는 거구나. 어우. 우와. 오, 진짜 저 피 나오는 상어 물리지 않나? 참치 피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 큰, 색깔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자마자 바로 돌았어요. 바로 돌았어요.
찾아서 구멍차가 갔네요. 근데 아, 그 좀 오래 더 있어야 되는데, 아, 품을 좀 더 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그게 좀 아까운 것 같아. 아니, 너무 대단하신데요, 진짜? 물속에 계신 게 얼마 정도 됐어요, 시간이? 한 30분이요? 30분. 30분 반 다른 거예요. 와. 와. 아, 바닷속에서 본 연예인은 처음이시군요. 아, 나왔다가 산필 잡았어. 최소 10년짜리 물입니다. 짝대기 찍어가지고 산필 다 들어왔어. 흥분했어. 올라와서 좋겠다. 와. 아니, 전문가들도 약간 놀리지 않았어요, 선배님? 아, 다 놀랬죠. 놀랬죠. 이야. 잘하셨습니다. 산필 올린다. 야, 산필. 야, 이게 바로 잡은 거 아니야? 와, 와, 와 진짜 크다. 와, 와, 진짜 크다. 물속에서는 안 커 보였는데.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진짜 작아 보였는데. 낚시로 잡고. 그러니까. 이런 양식 잡지를 못한데. 양식 잡지. 들고. 아이고, 다른 거 사진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야 이거 치라! 야 이거 치라! 이런 애들 속에서 내가 인정할 수 있지! 너희들은 이런 걸 못 치네! 날로 먹지 마 너희들! 날로 먹지 마 너희들! 한 해 만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도 말고 이렇게 발을 던져서 그렇게 하라고. 난 하잖아. 내가 안 했으면 이런 얘기 못 해요. 그렇지만 했잖아. 했잖아.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 알려고. 통쾌하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어,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어, 뭐야, 깜짝이야.